안녕하십니까. 네, 여기 보면 군락을 지어 새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식물이 국화과의 등골나물입니다. 이 등골나물은 특징이 있는데요. 제가 하나 꺾어봤습니다. 이 줄기를 보면 세로로 짧은 선 모양의 반점들이 있습니다. 보이시죠? 네, 이런 반점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. 또 줄기는 둥굽니다. 줄기는 이렇게 둥글고요. 잎은 마진하고 짙은 자갈색입니다. 또 잎에는 짧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은 기본종인 등골나물이고요. 그 밖에도 골등골, 향등골, 벌등골, 서양등골나물 등이 있습니다. 이 등골나물은 나물과 약재로 좋습니다. 약간 쓴듯하면서도 청량감 있는 향이 좋습니다. 네, 제가 순을 좀 꺾어봤습니다. 봄에 이렇게 부드러운 새순을 꺾어서 나물로 이용하는데요. 데쳐서 쌈이나 또 무치거나 볶아서 먹고요. 된장국을 끓여도 좋습니다. 향긋한 나물입니다. 이 등골나물은 약재명을 패란, 산택란, 층간초 등으로 부릅니다. 맛은 맵고 쓰며 평안성질이고 독성이 없습니다. 봄철에는 나물로 먹고요. 약재로는 늦봄부터 가을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이용합니다. 여름에 잎을 다려 마셔도 좋습니다. 이 등골나물은 활혈작용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요. 고혈압, 동맥경화 등 혈관성 질환에 좋습니다. 또한 몸속의 풍기와 습기를 없애주는 거풍 제습의 작용이 탁월해서 중풍, 반신불수 등을 예방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.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몸속의 뭉친 피와 부종을 가라앉히고요.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. 습기가 위와 비장에 정체돼 일어나는 소화불량, 복부 팽만 증세, 또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에 좋습니다.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서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고요. 유행성 바이러스를 직접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. 감기로 인한 심한 가래, 폐렴, 인후염, 편도선염, 기관지염 등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. 네, 각종 암에 항암 작용이 있는데요. 특히 자궁암, 치암, 폐암, 피부암 등에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. 그 밖에도 각종 부인과 질환, 염증에 좋고요.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. 네, 이 등골나물 약재용은 전초나 또는 지상물을 채취해서 말려서 약재로 이용합니다. 하루에 15 내지 20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. 오늘 등골나물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